그래서 이게 요 한 바퀴랑 요거 이 블랙 길이 길이로 갔다 해서 이제 360도는 2파이 라디안 2파이 블랙 길이랑 갔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걸 계산해서 한 거고 그랬을 때 여기에서 이제 각각 그냥 뭐 R분의 A, R분의 B 뭐 이렇게 여섯 개가 나오죠 이 뒤집은 것에서 그죠 요렇게 해가지고 남은 게 삼각함수 여섯 가지 그러니까 두 대상 사이의 관계 대응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함수가 여섯 가지 나온 거지 그죠 여기서의 두 대상은 각과 그 다음에 길이 두 개의 길이 그래서 나온 거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그거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요거 요 길이와 요 길이 왜냐면 우리가 그 건축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쓰지만 모든 이제 운동 그러니까 그 물체들은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하면 결국은 이제 방향과 크기를 가지고 이렇게 운동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대상을 가지고 다룸에 있어서 항상 이렇게 반듯반듯 그러니까 직교하게 이렇게 되는 경우는 잘 없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되고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랬을 때 우리가 인지하기가 좀 좋은 건 반듯반듯한 게 좋다고 가로 세로 이렇게 반듯한 게 우리가 뭔가 계산하기도 편하고 이렇게 다루기가 좋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면 이제 비스듬하게 있을 때는 그러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어떻게 가로와 세로 반듯한 것들을 알고 싶은 거지 그러기에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어차피 이렇게 비스듬하게 되어 있으면 그 길이와 각도만 알면 나머지 요것들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삼각함수라는 게 만들어진 거지 네. 직각삼각형으로부터 가로 세로 높이 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모든 대상들은 기본적으로 가로 세로 구하기 쉽지가 않아 실체적으로는 그죠 이 건물만 해도 가로 세로 구하기 쉽지 않지 뭐 이걸 벽을 뚫을 거야 어쩔 거야 이게 들어와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산이 있어 산이 있으면 산을 어떻게 측정할 거야 그 높이를 어떻게 측정할 거야 산을 뚫을 거야 뚫어서 어떻게 또 어디를 어떻게 뚫을 건데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애매하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실측으로는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삼각법 삼각측량법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절대적인 건 가로와 세로 길이 구하는 거니까 얘는 당연히 요거 코사인 얘는 사인이죠 사인 시타가 R분의 B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 이렇게 설명하죠 그래서 요거는 그 활용할 때는 그냥 많이 쓰니까 삼각함수는 이것 때문에 쓴다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원래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한 거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왜? 각에 따라서 두 변의 길이 비율이 이 비례해서 변화하니까 그 변화한 정도를 이 등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각도가 딱 주어지면 길이 비를 탁탁탁 하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거 하는 데 쓰는 거지 그러니까 자연적인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그러면 요거는 25 사인시타 그러면 요 좌표는 어떻게 되냐면 원래 여기 간거에서 이렇게 되니까 8 사인시타에다가 어떻게 더하기 25 코사인 아 시타가 아니라 A 콤마 그 다음에 R 코사인 시타 플러스 25 사인 A 이렇게 R은 20이죠 이렇게 그죠 되나? 그러면 이거 다 끝났죠? 이 위치 그냥 쉽게 되잖아요 그죠? R은 정해져 있고 각도에 따라서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뭐만 있으면 되냐면 요거에다가 각도 범위만 주면 되죠 시타는 어디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90도에서 뭐 여기 대충 60도라고 합시다 임의로 그리고 그 다음에 A 범위는 어떻게? 뭐 대충 네, 마이너스 45에서 45 그 다음 대충 범위 줍시다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아까 이렇게 표현한 것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훨씬 더 나이스하지 그죠? 심플하잖아 그리고 우리 직관적으로 훨씬 더 이해가 쉽고 그죠? 이거 다루기도 훨씬 더 쉬워 진짜. 이해가나? 여기에서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이거를 가지고 조금 뭐 우리가 또 좋아하는 걸로 이렇게 다루려면 이렇게 하는 방식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요게 이 좌표상으로 보면 x가 20 sin 시타 플러스 25 cosine a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y가 y 좌표가 20 cosine 시타에 25
sin a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 두 개를 만족하는 거니까 범위는 약간 차지한 거고. 그러면 이걸로부터 어떻게 했냐면 이 x와의 관계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좀 이렇게 작업을 거치면.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은 대상은 똑같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이걸로부터 관계식을 어떻게 만들어내요? 여기서. 실제 앞에서 이거 나온 거 있잖아요. x제곱, y제곱. 이것도 이걸로 나온 거죠. 이게 이렇게 하면 여기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이게 그 20 뭐 사인 시타 그 20 아 코사인 시타 코사인 시타 사인 시타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나오고 그러면 이게 x고 이게 y잖아. 그러면 이거 어떻게 만드냐면 이거 나온 거 그거잖아요. 이거 x제곱 하면 x제곱하면 20의 제곱 코사인 제곱이다. 그 다음에 y제곱하면 20의 제곱 사인 제곱이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더하면 제곱제곱 해가지고 하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0의 제곱 묶어내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얘가 1이잖아. 그래서 이게 나온 거잖아. 그죠? 오 되게 신기하지? 원래 다 이게 배운 거야. 원래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가 자유롭게 돼야 돼. 여러분들은 이제 이 정도 수준으로 와야지. 그죠? 활용하고 응용하는 거. 그러니까 활용하고 응용하는데 필요한 거는 뭐냐면 기초가 탄탄하면 활용하고 응용이 돼. 이거 지금 어려운 거 아니잖아. 지금 내가 한 거 하든 기초적인 이 펀드먼트를 한 이 계산들이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기초가 탄탄하면 이런 것들을 막 해도 상관없는데 안 탄탄하면 아 이거를 이렇게 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된다고. 예. 그러니까 이제 어려움 하나도 없어. 지금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걸로부터 이제 XY 관계식을 만들어내면 원래 우리가 하던 그냥 XY 평면에 그거랑 똑같아. 그러려면 여기서 쓰는 건 뻔해. 삼각함수에서 나오는 삼각공식들 있잖아요. 뭐 이것처럼 이거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뭐 이거 1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공식들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것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그거니까 뭐 제곱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겠지.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하면 이거 되지 않나? 그죠? 제곱 해가지고 해보세요. 유인아 궁금하지? 그죠? 그래서 요거 내가 유빈 유빈이가 아니 이거 제출하면 추가 점수 있다니까? 네, 추가 점수 안 제출하고 0점은 아니고 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궁금하잖아 이거. 네. 궁금한 사람 또 다른 사람 궁금한 사람 있나? 아니 궁금한 사람은 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이렇게 제출하면 돼. 알겠죠? 나한테 뭐 문자로 아니면 카페에다 올려도 돼. 카페에다 어차피 내가 이거 페이지 찍어서 올리잖아? 그러면 그 밑에다가 댓글로 이렇게 푼 거나 이렇게 올리라고. 그러면 그거는 점수 따로 X 20 코사인 세타가 25 코사인 세타가 미안해 바뀌었어요. 아 바뀌었어요? 네. 아 여기 XY 바뀌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24인 세타 처음에 그 구한거에서 우리 잘 봤는데 위치가 맞나요? 아 이거 바뀌었네? 네. 아 그래서 XY 그러면 이게 코사인 이거 사인 이렇게 되나?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로부터 이제 관계식을 만들어내면 돼. 만들어내면 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 관계식 만드는 거는 아까 얘기한 거는 삼각공식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돼요. 궁금한 사람은 해보고 나는 안 궁금해. 그래서 나는 안 할 거야. 네. 궁금한 사람은 해가지고 그래. 말로 먹고 내가 묻는 얘기하지. 네. 이게 싫으면 어떻게 하라고? 자기들이 교수하면 돼. 그치? 여기에서 이게 이제 각 범위 있고 이러면 이제 다 이렇게 그려지니까 여기서 3차원으로 가도 별 상관 없겠지? 여기서 3차원 가면 어떻게 될까? 얘가 이렇게 3차원 가면 x, y, z는 어떻게 돼?
Z좌표 이렇게 이렇게 돼. 그러니까 표현이 어떻게 돼? XY 좌표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될 거고 20 그러니까 20, 20 하면 되잖아요. 20 코사인 시타, 20 사인 시타 하면 되고 그렇죠? 이게 공간으로 3차원으로 이렇게 되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